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듣고 말하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죽은 영어를 살리는 정철입니다. 요한복음을 영어로 듣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아, 지금 한참 중요한 대목이 나가다 잘리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궁금증만 유발하고 있어요. 네. 그 영어는 원래 궁금한 순서로 나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5장 26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네. 시간에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은 For as the Father has life in himself, so he has granted the Son. 여기까지 하다 말았어요. 네. 네. 뭐라고 한 건가? For as the Father has life 왜냐하면 네. as the Father has life 아버지가 생명을 in himself 자기 자신 안에 네. 가지고 계신 것과 같이 뭐라고 받아요? So he has granted the Son. So 그것과 같이 네. 아버지는 has granted the Son 아들에게 승낙하고 수여하고 부여하고 허락하고 뭐 이게 네? grant라는 게 원래 그래 grant. grant는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네. 주는 건데 그냥 기부하고는 좀 달라요. 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하사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수여하고 주고 그러는 게 grant예요. grant. 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폼을 잡으면서 해보세요. grant. 이거 grant. 약간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grant. 그래서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수거로 얘기할 때 take it for granted 이런 거 외운 적 있죠?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무슨 뜻? 들어봤죠. 네. 들어봐도 복을 받아요. 네. 네. take it for granted 그러면은 당연하게 여긴다. 아. 당연하게 나한테 부여된 걸로 여긴다. 그게 take it for granted. for granted 해보세요. For granted. For granted. 그렇게 돼요. 네. 지금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빨리 갑시다. 네. He has granted the son 아들에게 부여를 했습니다. 뭐를 승낙하고 부여하셨을까요? To have life. 생명을 가질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아. 아버지가 그 자신 안에 life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에게도 너도 life를 가져라. 이렇게 grant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것을 승낙하고 허락해 주셨어요. 이 아들도 어디에 생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안에. 그 안에. In himself. 그렇게 나올까요? 들어볼까요? 네. In himself. 와. 천재다. 네. 대단한 능력이에요. In himself. 네. 아들도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돼요. 아, 진짜 천재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데 아들도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아버지에도 생명, 아들에게도 생명, 예수님도 생명을 갖고 나오셨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 안에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생명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지. 아, 네. 생명을 줄 수가 있다고 네. 살릴 수 있어. 그래서 죽은 자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생명. 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 자는 has eternal life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죠. 영생을 가지고 있고 네. 사망에서 죽음으로 옮겼느니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걸 말해볼까요? 왜냐하면 for 아버지가 생명을 가지신 것처럼 the father has life 자기 자신 안에 in himself 똑같이 so 그분은 아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He has granted the son. 이미 해 놓으셨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네. Has granted the son. 뭐를 하라고? 생명을 가지도록. 네. To have life. 어디에? In himself.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어서 들어볼까요? For as the Father has life in himself, so he has granted the Son to have life in himself. 오케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신 것처럼 아들도 생명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있도록. 그래서 살릴 수가 있죠. 죽은 네. 자 보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And he has given him authority to judge because he is the son of man. 생명만 주신 게 아니에요. 네. 뭐를 또 주셨나? 시험 문제. 네. And he has given him authority to judge because he is the son of man. 뭐를 주셨을까요? Sorry. 네. Oh, sorry. 미안한 마음을 주셨죠. 네, 아니 혹시요? Sorry. 그랬어? 네. Sorry 그랬어? 네. 네. 다시 한번 잘 들어봐요. 네. And he has given him authority to judge because he is the son of man.
Sorry 비슷하죠? 근데 소리를, 무슨 뜻일까요 그게? Sorry를 저지한테 주신 거죠. 저질들한테. 죄송합니다. 완전히 성경의 네. 새로운 해석인데? 네. 네. 저지는 뭔가를 판단한 거니까 판단하는데 뭘 주신 건데? 아, 상당히 창의력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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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뭔가 방금은 진지했던 것 같은데. 네, 진지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And he has given him authority to judge because he is the son of man. 아, 뭐 동일해요? 네.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And he has given him authority. And 그리고 생명만 네. 주신 게 아니라 네. he has given him 그분은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앞에 그분이 누구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는 has given him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겠죠? 네. 네. 근데 그다음이 뭐라고? Sorry? 네.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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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ity가 authority. 아, authority 이건 authority. 알겠는데. 뭡니까? 뭐 그러잖아요. 이건 그거죠, 뭐지? 권한? 옳지. 부끄럽습니다. 자, 진짜 천재다. 네. 취직 되겠다. 와, 아멘. 예. 취직 되겠어. 네.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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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ity. 권한이야, 권한. 권한. Authority라는 게 권한이란 뜻이에요. 권한. 무슨 권한인가 하면은 to judge. 무슨 권한? To judge.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아. 심판은 무슨 권한? Authority to judge. Authority to judge. 따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Authority to judge. Authority to judge. 무슨 authority? 심판. 저지할 수 있는 authority를 주셨어요.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요. 네. Authority가 뭐라고? 권한. 권한. 이 동물 중에서 최고는 작지만 권한이 있는 게 오소리거든. 아. 그렇죠. 굉장히 권위 있어 보여요. 아, 권위 있어. 오소리가 네. 딱 앞발 두고 서 있는 거 봤어요? 권한이 네. 있어 뵌다고. 그래서 authority가 권한이라는 뜻이요. 그렇죠. 거기서 나온 거야. 우리나라 네. 말에서 우리나라 말 오소리에서 영국 네.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렇죠. authority가 생겼다는 네. 믿을 수 없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정말 창의적인 네. 방송이에요. 아, 그래요? 너무 네. 선생님 교수법이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 네. 좋죠. He has given him 뭐를 줬어요? Authority to what? To do, to judge. 네.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아갖고 나온 게 지금 두 번째 나왔어요. 첫째는 네. life. 생명. 두 번째는 judge. 어, 생명을 줄 수, 영생을 줄 수 있는 권한과 네.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갖고 나오신 거예요. 알겠죠? 네. 왜 주셨을까요? Because he is the son of man. 왜 주셨을까? 의문이 드는 순간 because하고 딱 나오잖아. 네. Because he is the son of man. 그분이 son of man이기 네.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son of man이. 남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네. 사람, 사람의 진정한 남자인 거죠. 예수님. 아. 남자의 아들이어서 네. 진정한. 너는 남자니까 이걸 받을 만해. 아, 이건 아니죠. 아, 뭐 네. 그렇게 네. 해석을 하려면은 뭐 우리나라 자유국가니까 네. 아주 좋은데 이게 우리말 성경을 보라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인자라고 나오거든. 아. 인자. 인자라는 게 son of man. 네. 글자 그대로잖아. 네. 사람의 아들. 아들. 아.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더 아리송해지는데. 더 아리송하지.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사람의 아들. 인자이기 때문이다. 근데 시간이 다 됐네요. 아, 오늘은 여기까지.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듣고 말하기.